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 문지기 정관아 장로입니다. 조승희 집사입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 만약 선교를 가신다면 어떤 나라에 가시고 싶으세요? 그거야 당연히 아직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나 네. 아니면 또 타 종교권 문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요, 기독교가 식어지고 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유럽이야말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MMTC 만민 세계 선교 훈련원 제14기생으로 구성된 유럽 단기 선교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MTC 만민 세계 선교 훈련원에서도 사실 많이 알려지신 우리 박사님, 정구영 박사님 같이 대단한 분을 강사로 모시고 다녀왔다는 거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저희도 물론 너무 행복했고요. 예. 권사님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저희 모두에게도 아주 큰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특별하게 유럽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2004년도 이재록 목사 초청 독일 연합성회 이후에 그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있고 또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으며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신앙생활 달라졌다라는 행복한 간증과 함께요. 저희들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는 현지 교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정구영 박사님. 네. 저희가 서두에서 짚고 넘어간 것처럼 네. 지금 유럽 기독교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80년대 초에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독일이었는데 이제 주일날이 돼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앞에 두 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것도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은 많이 오신 거래요. 노인분들 중에서 두 분이 결혼식을 그날 오후에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셔서 많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1980년도 1980년도 네. 초.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은 벌써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또 지났잖아요. 아마 지금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참가했던 캠프에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전혀 분위기가 다른 유럽 사람들을 만난 거죠. 이렇게 충만한 그 단기 선교죠. 오늘 방송석에 이 충만한 단기 선교에 함께 하셨던 MMTC 만민 세계 선교 훈련원 14기 훈련생들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기 선교에 함께 하셨는데요. 준비하시면서 또 이렇게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해외 성회라든가 아니면 매거진을 통해서 그런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지교회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꿈을 펼쳐나가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라는 그런 막연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MMTC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제가 처음에 품었던 생각들은 그 이재룡 목사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더 직접 보면 더 이렇게 만진바되고 능력이 돼서 내 그 소망들을 더 이렇게 크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내 능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언어적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테스트하고 경험해 보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막상 다녀오기 전하고 또 다녀오니까 그 선교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이제 선교는 가난한 나라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라를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유럽을 가면서 유럽은 되게 부유하고 또 예전부터 이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분들도 아버지 보시기엔 한 분 한 분 그 영혼들이고 또 의외로 이제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또 심령들이 가난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이런 성결 복음과 이렇게 이재로 목사님의 권능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열심히 하셨나 봐요.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어요. 네. 열심히 뛰시다 오셨나 본데요. 지금 말씀 지금 나눈 분들이 MMTC 만민 세계 선교 훈련은 훈련생들이시잖아요. 이번 단기 선교도 이런 훈련생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MMTC가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시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이재롱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만민 중앙교회 소속의 선교 인재들을 양성하는 단체입니다. 네. 1997년도 10월에 창립된 이후로 전 세계 각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 파송이 되어져 있고요. 네. 한 기수별로 6개월의 과정을 거치는데 선교 정책이나 전략, 타 문화권의 교회 개척 등의 이론 등을 3개월간을 배우게 되고요. 또 나머지 3개월 동안은 국내 비전 트립, 그리고 한 지역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지역 연구 세미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녀왔던 이런 단기 선교와 해외 비전 트립 등의 실전 체험의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MTC가 만민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 저 발음 괜찮죠? 네, 아주 좋으시네요. 이렇게 MMTC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걸출한 그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되셨는데 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는 우리 훈련원들에게는, 훈련생들에게는 어떤 그 선교사로 가는 그 통과 의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 활동했던 화면들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MMTC 만민 미션을